헐,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 살이 좀 쪘나?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괜찮아. 아,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그래, 이제부터 간식 금지다. 아, 오늘까지만 먹을까? 배고플 땐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요. 그래, 딱 오늘까지만. 안 돼, 넌 똥배 엄청 나왔잖아. 흔들리면 안 돼. 다이어트 의지를 단단하게 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찾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을 땐 떠벌림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떠벌림 효과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이는 1955년 도이치 박사와 제라드 박사의 실험에서 유래됐는데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극을 제시하고 하나의 답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하는 집단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먼저 A 집단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B 집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기 전에 금방 지울 수 있는 글자판에 자신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집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기 전에 종이에 자신의 의견 그리고 서명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이후 실험 참가자들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들은 후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A집단은 24.7%로 가장 많이 의견을 바꿨고 B집단은 16.3%, C집단은 5.7%만이 남들 앞에서 떠벌린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기 아이돌 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떠벌린 것을 남들 앞에서 번복하기 싫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다음은 saying is believing.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큰 공연을 앞둔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손을 모으고 우리가 최고다! 라고 외치는 것도 떠벌림 효과의 이런 점을 이용한 하나의 예죠.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외침으로써 스스로에게 은연중에 암시를 주는 거니까요. 떠벌리면 성공한다 이거지? 좋아, SNS에 내 결심을 올려야겠다. 이 정도면 됐겠지?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잖아. 심지어 원 플러스 원이야. 오늘만 먹을까? 아니야,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호풍쟁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참자.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빵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야. 못난 놈, 다이어트 한다면서 빵집에 줄은 왜 서?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SNS에서 봤어. 아, 떠벌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는구나. 아, 배고파. 그래도 아예 굶을 수는 없으니까 저칼로리 과일 주스라도 마실까? 제일 칼로리 낮은 걸로 주세요. 그만해라, 말 못해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아, 떠벌림 효과 진짜 효과 좋네. 사람들이 내 다이어트를 이렇게나 도와주고. 근데 앞으론 적당히 떠벌려야겠다. 아, 배고파. 배고플 땐 냉장고에서. 안 돼, 넌 똥배 엄청 나왔잖아. 흔들리면 안 돼. 어? 빵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야. 못난 놈, 다이어트 한다면서 빵집에 줄은 왜 서? 그만해라,
말 못 다이가.